구글 검색창에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라고 쳐보자. 그럼 지난 20에서 30년의 주가 그래프가 나온다. 그런데 이 네 기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우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처럼 안전하게 모아갈 만한 추천 주식 세 종목에 대한 이지성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1등 기업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자리할 것이다. 그렇기에 삼성전자 주식 투자는 무조건 추천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삼성전자를 사라.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하다. 그럼 왜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국내 1등 주식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삼성전자뿐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 함께 생각해 볼 것이다.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1970년대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에 지금은 1등이 아니지만 앞으로 1등이 될 기업이 어디인가에 대해 나는 관심이 없다.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야 대형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전 세계의 온갖 고급 정보를 갖고 있기에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내고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세계 1등이 될 제2의 구글, 제2의 애플,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저 먼 실리콘밸리에 어느 작은 차고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자. 우리는 미래의 1등 기업을 찾을 수 없다. 내겐 주식 투자 관련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이미 최고인, 이미 세계 1위인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현재 1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시작일 뿐 10년 후에도 10에서 20배 성장할 전망이 있고 30년 뒤에는 50에서 100배 성장해 있고 100년 뒤에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70에서 80%인 기업이어야 한다. 지금 1등이면서 미래에도 100년 동안 계속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그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업을 찾으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게 될지 살펴봐야 한다. 에이트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가 임박했다. 인류는 이제 인공지능 문명 시대로 들어선다. 인공지능은 5G,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의 시장을 포함하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비유하자면 지금은 1970년대 강남과 비슷하다. 농과 밭, 과수원이 대부분이었던 그때 음마 아파트가 생겼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지금은 1970년대 강남에 처음 도로를 깔기 시작하고 음마 아파트 하나가 겨우 생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음마 아파트가 구글, 주공 아파트가 애플이라고 하면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는가? 처음에 음마 아파트 하나만 덜렁 있는 강남이 어떻게 됐는가? 대형 빌딩으로 가득 차고 도로가 촘촘해졌다. 1970년대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이 현재의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1920년대 뉴욕이 지금의 메트로폴리탄으로 성장한 것처럼 앞으로 100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은 이보다 더 큰 변화를 그려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무려 1000배 성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간혹 부모님을 향해 이런 원망을 하곤 한다. 우리 아버지는 왜 그때 강남 아파트를 사지 않았을까? 당신이 지금 1등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가 30년 뒤에 같은 원망을 할 것이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왜 그때 삼성전자를, 구글을, 애플을 사지 않았을까? 뒤늦게 후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미국 1등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1970년대 강남 아파트를 산 것과 똑같은 투자다. 30년 뒤 나 아닌 누군가가 나타나 경제 유튜브나 책을 통해 2021년에도 사람들은 구글 주식이 비싸다고 했지만 그때 구글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며 100배 이상 상승한 구글 주식을 보여줄 것이다. 뉴스에서도 2021년에 미국 1등 주식을 샀더라면 이란 타이틀을 단 기사들을 쏟아낼 것이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다. 과거의 데이터들이 알려주는 진실이다. 그래서 미국 1등 주식을 사면
30년 뒤 당신은 부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다. 1등 주식은 늘 비싸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사지 않으면 10년 뒤에 또 후회할 것이 분명하다. 구글 검색창에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라고 쳐보자. 그럼 지난 20에서 30년의 주가 그래프가 나온다. 그런데 이 네 기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가? 우상향이다. 그래프가 정말 이쁘다. 나이키, 코카콜라, 스타벅스, 디즈니, LVMH 등의 기업 역시 20에서 30년 동안 꾸준히 오른 아름다운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에서 30년간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려온 기업들은 앞으로도 30년간 이렇게 끝없이 올라갈 것이다. 미국 전체 주식시장 역시 30년 동안 우상향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의 그래프는 그렇지 않다. 태국, 베트남, 브라질 등 신흥국의 주식시장 그래프 역시 우리와 비슷하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지금이 가장 쌀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런 주식들은 그냥 오늘부터 사면 된다. 1등 주식은 어차피 평생 사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을, 애플을, 마이크로소프트를, 아마존을. 그러니까 미국 IT 우량 기업의 주식을 오늘 당장 사라. 물론 이들 기업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야 한다. 이렇게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한다면 30년 후 당신은 놀라운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 부자들의 통장 잔고에나 찍힐 것이라 여겼던 그 숫자가 당신의 통장에 찍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서 삼성전자 이외에도 장기 투자로 모아갈 만한 해외 주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이지성 저자님의 미래의 부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